안녕하세요. 세냇초 나라입니다. 이 풀밭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식물입니다. 보면은 이 마디에서 연한 분홍색이 꽃이 아주 정말 작게 이렇게 꽃이 핍니다. 그리고 이 마디는 이렇게 단단합니다. 이 원 뿌리에서 가지들이 번치면서 옆으로 이렇게 길게 퍼지면서 자랍니다. 한방에서는 편축이라고 해서 이 잎과 줄기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 마디풀입니다. 꽃이 정말 앙증스럽습니다.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여기 원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번쳐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자라는 이 마디풀은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잎과 줄기를 말린 것 1회 2 내지 4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. 이 마디풀은 독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 마디풀입니다. 이렇게 풀밭 사이나 길가에 이렇게 많이 자생을 합니다. 꽃이 정말 작습니다. 이렇게 한 줄기에서 가지들이 뻗치면서 이 줄기는 둥근 편이고 아주 단단합니다. 그리고 이 마디들에서 연한 분홍색 꽃을 피우는 마디풀이죠. 이 마디풀은 이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고 혈압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각종 이 균 사멸에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마디풀 줄기와 잎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마디풀하고 비슷한 매드풀이 있는데 그 매드풀은 차후에 또 보면은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,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이렇게 코스모스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꽃이 참 예쁩니다. 길가 같은데 주로 많이 자생하는 이게 바로 마디풀하고 다른 이 매드풀이라는 것입니다. 이제 막 올라오는 것이라 이게 매드풀입니다. 좀 전에 설명했던 마디풀하고 다릅니다. 더 크고 그러면은 그 상세 설명 드리기로 하고, 이게 매드풀. 그리고 이게 마디풀. 이쪽에 마디풀은 풍성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마디풀입니다.